복음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고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세우고 그 바울이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낳아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얘기하면 그 디모데 집안의 외할머니 로이서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한테로 내려가고 유니게 엄마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려가는 가정의 흐름 또 하나님 나라의 흐름 복음은 흐름이라 사랑도 흐름이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손자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손자 사랑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듯이 복음도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교부들을 거쳐서 중세의 체코 프라하의 얀 후서 얀 후서가 하나의 그 종교계획의 큰 출발점이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다, 요한 칼빈이다, 쩌빙글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18세기쯤 와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애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한 은혜 받은 분이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아주 유력한 분이 자기 영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은 빵 굽고 한 사람은 구두 만들고 한 사람은 뭐 시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한 분들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의 별명이 좋은 사람들. 참 저 사람들은 멋쟁이들이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그 모여있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영국의 그 웨슬레가 각성을 합니다. 그 모라비안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웨슬레가 미국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당신 예수님을 아시냐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알다마다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그 웨슬레가 영국에 와서 책을 읽다가 서재에서 각성을 합니다. 거듭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아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영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요나단 에드워드다, 찰스 핀이다, 드와이트 무디다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많이 헌신해서 은혜 받은 대학생들이 25살에 언더우드 같은 이런 총각들이 은혜 받고 내가 우리 세대에 땅 끝까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25 총각이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여러분 부산의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를 통해서 거의 부산으로 다 들어왔어요. 부산으로 들어온 그때 부산 진교회다 뭐 초량교회 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걸어서 청도로 밀양으로 해서 대구로 올라가서 안동 쪽으로 가서 대구에 동산병원을 세우고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과원이 병원이 학교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부산 땅에 바글바글 모인 항상 부산이 중요해요. 부산, 울산, 양산, 세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부산에서 뭐 부산 마산이 4.19다 뭐 12.6 다 이 부산 중심으로 역사가 벌어져요. 서울 저것들은요 저래도 뭐 대통령도 하나 못 내는 것들이 다 우리 부산 땅에서 역사가 벌어져요. 이 불을 피워도 아랫불이 잘 붙어야 되거든요.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 영도에 그 천막 쳐놓고 보건병원이 만들어져요.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70년 전에 복음병원을 만들고 고신대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한 교회가 보도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도도하게 거침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비가 내려도 봄비가 내리든지 늦은 비가 내리든지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든지 어느 비를 맞든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탄은 어떤 분은 뭐 낙차 큰 폭포다 이러더라고요. 하늘에서 땅까지 뚝 떨어지니 낙차가 큰 폭포이기 때문에 성탄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바울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흘러가듯이 아니 디모데 집안에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과 순수 복음, 아주 좋은 믿음의 복음의 진수가 외할매한테서 엄마한테로, 엄마 로이스에게서 유니게에서 그 다음에 아들 디모데에게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창세기 아이아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결단하고 본토 친척 에브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고만고만하게 순종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이삭 때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부인 리브가를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축복 열두 지파를 형성하고 또 그의 손자 요셉 때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족장을 이루고 민족을 떼거를 이루고 요셉 때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대한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첫째는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에서 만나고 대그룹 대협회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3단계로 첫째는 PBS, Personal Bible Study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새벽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내가 망하면 헛방이 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개인적인 신앙, 독대신앙이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야곱이 세상 별짓을 다 하다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생실험을 하면서 독대하듯이 결국은 신앙은 독대신앙 내 믿음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믿음에 홀로 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PB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개인 신앙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역예배다 남전도에다 여전도에다 뭐 청년의 어떤 주일학교 분반 소그룹을 모여보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내 믿음이 아 내가 조금 이런 쪽에 게으르구나 내가 성경에 기도에 전도에 교제에 내가 약하구나 밸런스가 맞춰지고 아주 말씀이 풍성해지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는 대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찌릿하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다 웃는데 나는 울고 그런 말씀 한 토막에 성경 한 구절에 찬송 한 소절에 전율이 일어나는 하늘의 영광을 압도를 당해가지고 혼자 울고 그런 예배의 감격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3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는구나. 저 사람은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아주 풍성하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예배를 다 함께 들을 때, 하나님 영광에 압도를 당할 때, 그 사람이 고람되어오다, 경천애인이다,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면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은 존경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사랑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천상 사랑꾼이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흐름이 생기는지, 이게 안 되면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피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난다. 불은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처럼 가슴에 불덩어리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독특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나라도 쫓겨나고 뭐 모든 조건이 거시기 한데도 선진국들이 300년 동안 이룬 문화를 우리는 40년 만에 맺어져 버린,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무역 강국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중내 사내 이래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아주 굉장한 나라가 민족이 되는, 우리 민족 속에는 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우리 민족의 한이 있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이,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뭐든지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정책이 내비우서 정책이 좋았어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해서 세계에 없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강하고 아주 뭐 코로나 아니라 오로나 아니라 뭐라고 하더니 막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 열정이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 문화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 필요 충분 완전하다니까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가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 빠졌는데 아이고 아들아 보신탕 먹고 힘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자취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남들은 그걸 고통이라 하지만, 남들은 가난이라 하지만, 남들은 그걸 어려움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피파기 어려움이 와도 이까이 그 정도는 커버하는 거야. 이 정도는 세 발의 무좀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 밑바닥까지 청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오고 서리가 내리면 알곡과 가라지가 시골에 가보면 확 드러나버립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짝퉁 신앙인가 찐 신앙인가, 이 사람이 알맹인가 쭉쟁이가 다 표가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더 성경 많이 읽고, 코로나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더 성교 많이 하고, 코로나 때 더 헌금도 많이 하고, 희한한 거예요. 보면 이게 어떤 면으로는 위기가 되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서리가 내리듯이 그럴 때 알곡과 죽정이가 단박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얼마 전에 다녀간 남택수 선교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후배였기 때문에 늘 택수형 택수형 이랬는데 이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형이더라고요. 제가 생일이 빨라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9살에 국민학교 다녔죠. 아빠가 어릴 때 학교 가서 빵을 안 준다 하니까 학교 가지 말아더라고. 그러니 학교 안 갔거든요. 제가 9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형님 형님하고 지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형님이에요. 그 택수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뭐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이런 사역은 다 말짱 도루묵이라, 복음을 전한 것만 남아서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이제 고난 때문에 한국에 철수하고 난 뒤에도 현지에서 선교사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뭐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코로나 때 다 초풍 낙엽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리는 다 쓸데없다. 관리해서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가면 덜불처럼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운동권이 돼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말썽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고 사랑을 못 받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흙이진 그 마음에 그 흙이진 사랑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썽을 부린 사람들을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랬거든. 내가 그렇게 철없이 내가 헤맬 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듯이,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약할 때 은혜 안에서 강하다.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로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리얼 크리스찬? 레알 크리스찬?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가 양육이 아니에요. 종합 예술이에요. 토탈 힐링,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썽 많던 사람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서서히 사람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본적으로 사람이 뭐 어떻게 선물 주고 밥 먹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오빠 가족이 있는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일찍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가씨 때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30개 가까이 교회를 세우고 6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지난번에 올 때도 보니까 필리핀에서 치과 의사 뭐 1번, 뭐 수학 경시대 1등, 청년들을 키웠는데 아주 청년들을 다방면에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길러가지고, 그분에게서 제가 배운 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돈을 많이 들고 오는 목사님들은 노 땡큐 거절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 들고 오지 마세요.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물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돈 맛을 알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지 물을 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하는 말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절반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되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사람들한테 알랑방구 끼가지고 선교 후원금 모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필리핀 뚜게가라오 지역에서 복음만 전하고 할 때 많은 청년들이 나서 6천 명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세계관이 바뀐 한 사람, 영안이 열린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 그 홀로 서기가 된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 역동적인 동력, 행복한 동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이 한 알. 제주도에 가면 한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생태공원이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원이 송봉규라는 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가서 바닷가에 야자수 씨앗 하나 심은 게 시작이라. 그 공원 안에 뭐 협재 동굴인가 뭐 동굴이 있고 뭐 어마무시한 대한민국 가장 큰 공원을 이룬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씨앗 하나 심은 게 지금은 아름드리 야자수가 심겨져 있는 이런 큰 공원도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시스템을, 족보를, 문화를, 지도를 확 바꿔버린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도 미꾸라지 한 마리만 충분히 흐트러뜨리고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나쁜 일도 한 놈이면 족하고요, 좋은 일도 의인도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을 받아들인, 변화된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각자도생, 자수성가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지다. 내 신앙이 균형이 있는가, 내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치우쳤는가. 그리고 말씀을, 기도를 나누다 보면 풍성하게 됩니다. 소그룹에 그런 치유 회복 기능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보다 뭐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건강하고 내보다 무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똑똑하고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져.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선생님들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약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약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이게 가장 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서 여러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일곱 번 하시고 가장 먼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대화 가능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남전도회다, 여전도회다, 소그룹이다, 이런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따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정이 덜면 구역의 구역장이 친정 아버지보다 더 든든하고 친정 엄마보다도 더 편안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아픈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이심이가 전심이고 동변이 상면이고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년의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네 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명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명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전체 그림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색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소그룹의 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싫고 사람들 만나면 자꾸 상처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나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슴을 열고 만나면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에 혼자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꺽꺽 메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을 지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에서 질이 난다고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픈 얘기만 하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상처받은 것만 나누다 보면요 점점 패배감, 낭패감, 우울감이 도집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막 성가대가 떼창을 부르고 오늘도 얼마나 성가대가 파워풀합니까? 떼창을 부르고 합창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서글픈 감정의 찌꺼기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압도를 당하면서 내 영혼이 세례를 받고 내 몸이, 마음이, 감정이 놀래면서 세포가 춤을 추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찌질한 거 가지고 소탐 대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돈독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참석해서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울고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못 따라 부르고 목이 메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봄비로 늦은비로 장마비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변화를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그랬어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게 성탄절이듯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경계선을 넘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음에 전하는데 해방을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저 양반은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 찬 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신보다도 복음이 필요 충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음을 줄기차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